김민 도전자가 73점으로 단상에 올랐다. 다음 도전자가 나옵니다. 서울 전자고등학교 이영우 학생입니다. 저는 영 유아들을 위한 욕실을 제작해보았는데요. 진정한 유아를 위한 배려라면 유아의 키높이에 맞는 세면대와 각종 수납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2단 받침대 등은 아이들이 추락이나 타박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데요. 그렇다고 아이들의 키에 맞게 낮게 설치한다면 아이가 컸을 경우에 재설치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액상 아크릴 소재 이용해서 세면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아이의 키를 재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욕조는 이제 아이들이 목욕을 즐길 때 아이들 키 높이를 생각하여서 낮게 반쯤 파묻었고요. 그 주위에 물결이 흘러서 마치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돛담배 모양이 형성을 하게 하여서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나 또한 그 아이가 컸을 경우에도 번거로움 없이 이 욕조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용 학생. 실제 배 모양으로 돛담배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에다가 좀 어떤 돌기를 좀 미끄럼 방지 턱을 만들어 놨네요.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OX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야, 만점이에요. 오늘 박빙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그 세심한 배려를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이 하나에 대한 시기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을 그 녹여냈다는 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세이프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높이 사고요. 높낮이 세면기는 조금만 손을 대면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그 기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고요. 이용호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점수를 공개합니다. 아이와 함께 커가는 욕실. 50, 60, 70. 유아의 안전을 배려한 섬세한 디자인. 아이의 성장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은 이용호 도전자. 오! 과연 그 결과는? 60, 60, 70. 이용학생 74점. 한 번의 차이로 1위에 자리합니다. 중간 점수 집계 결과 현재 이용호 도전자 1위, 남수민 도전자 2위. 다음 도전자 만나봅니다. 한국도예고등학교 이재원 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한 욕실을 디자인해보았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에게 소중한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백에 있는 검용소를 모티브로 욕실을 디자인해보았는데요. 산 모양을 모티브로 만들어보았고요. 저희 아버지는 앉아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디자인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발까지만 물을 담그면 족욕을 즐길 수 있고 물을 더 채우면은 반신욕까지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보았고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 턱에 틈을 주어서 비누를 여러 개 놓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쉼터 공간은 누워서 돌에 기대서 누워서 쓸 수도 있고 샤워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재원 학생. 욕조의 한국적인 전통미를 녹여낸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다양한 자세로 그 욕실을 즐길 수 있는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도 참 좋은 것 같네요. 예.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한 표가 넥스가 나왔네요. 예. 오를 드셨다가 확 꺾으셨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부모님을 위한 욕실인데요.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다른 분들한테 그게 설득이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 시대는 지금은 거실이나 거실이 큰 거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욕실이나 주방이 큰 그런 또 주거 평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그게 다 실내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집 바깥에서 아웃도어에서 그런 걸 좀 즐길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그 아름다움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고요. 단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래픽적인 부분이나 테크닉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점수를 공개합니다. 자, 욕심 많은 재원 학생 70.